이게 이제 KLC죠? CO2를 포집하는 이제 CO2 변환제 KLC입니다. 자, 요 용액을 자, 이게 선박인데 선박에서 중유가 연소가 되면 CO2가 배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보통 요런 것을 스크러버 장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KLC죠. KLC에서 적정량으로 펌핑을 통해서 정량을 이렇게 밀어주고요. 바다에서는 저희가 촉매하고 물의 혼합 비율이 약 촉매가 3이면 물이 7을 써요. 근데 이 물을 배에다 다 싣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해수를 끌어당깁니다. 해수를 끌어당겨서 한번 필터링 한 후에 펌핑을 통해서 이 믹싱까지 밀어줍니다. 그럼 얘는 3이 들어오고 얘는 7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섞어준 게 분사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스크럽으로. 그럼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촉매와 만납니다. 그러면서 촉매와 이 CO2가 충돌하게 되면서 선택적으로 CO2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얘는 변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탄산 나트륨의 변환이 되죠. 이게 포화가 되면 CO2가 다 포집이 되면 얘 용액이 이제 내려가겠죠. 이 내려간 거는 탄산 나트륨으로 변환된 겁니다. 근데 얘를 그냥 바다에 버리거나 하면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죠. 이걸 다시 타당제로 쓰는 겁니다. 이 빨간 라인을 가시게 되면 다시 뽑아서 위로 가서 위에서 한번 더 뿌려주면 얘는 탈항이 됩니다. 탈항이 된 거는 얘는 NH2SO4로 나가버리고 다시 CO2를 잡은 거는 작은 알갱이로 NHCO3나 NH2CO3로 바뀝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로 이 CO2를 포집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요 밑으로 이제 변환된 그 CO2 포집제가 나갈 때 이 필터를 통해서 탱크에 가둬두게 되면 뭐 잡질 같은 건 다 개선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해양법에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하나의 통합된 그런 프로세스로 탈황과 CO2 포집을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IMO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탈황 3.5%에서 0.5% 탈황을 해야 하는 규제가 있고 또 2025년부터 30%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의 기술이 로우카본이 세계에 산업화되는 기본적인 기술의 메커니즘과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